통해서 우리 경기도 평생학습 현장의 우수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열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30만 도민들을 위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책임지고 교육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기조 강연 후에 학습 동아리, 학습 반디, 마을 만들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쇼카라고 하는 글로벌 조직의 여기 한국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존재혁명의 시대. 예, 모두가, 예, 중요한 건 모두가입니다. 모두가 체인지 메이커인 사회의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사회혁신에 눈을 뜬 이희수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눌 첫 번째 이야기는 사회혁신이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만날 때입니다. 혁신은 평생교육처럼 오래된 아이디어의 새로운 의미 발견입니다. 일찍이 평생교육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참누리 평화교육센터의 박선숙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줌마처럼 보이기는 해도 10년 동안 평화교육이라는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습반디 매니저의 전문성은 이거다라고 사실 수차례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제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제3회 양성과정을 마친 수료자이자 현재 춘희동에서 학습반디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김유리라고 합니다. 학습반디는 그 36개의 각 동주민센터 내에 자리 잡은 평생학습을 제공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학습 공동체 형성을 추구하고 있고요. 저 오세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천의 약대동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약대동은 90년대부터 어린이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마 여기저기서 들어본 것이 있었던 그런 데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에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사무장으로 6년째 근무 중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5년째 학습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중요한 무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부천아이유 임민아였습니다. 부천아이유의 1일 매니저 권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